경상 밖엔 온통 적들이 깔렸다고 들었다. 전하, 속히 남한산성으로 옥체를 피하소서. 세자를 보내라고. 세자 조화를 물무로 보내지 않으면 화친은 없을 것이라 하였사옵니다. 전하! 명기는 지금 세자 조화를 욕보이고 나아가 전하를 능멸하고 있사옵니다. 명기의 무리! 지금 세자 조화를 보내지 않으시면 저들이 더 큰 욕을 해올까? 신은 그것이 두렵사옵니다. 정령 전하께서는 칸의 신하가 되시겠사옵니까? 전하, 만백성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지 마시옵소서. 나는 살고자 한다. 명길이 말하는 삶은 곧 죽음이옵니다. 그럼 또 어쩌라는 것이냐? 하룻밤을 버티지 못하고 어찌 먼저 무릎을 꿇으려 하시옵니까? 조선의 백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어떤 도대체 지수에 따지면 군사들은 모두 죽일 순 없습니다. 제발 공격을 멈추시오! 내가 이 일을 해내면 성안에 모두가 살 수 있다.